양재천 하모니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G플러스 스타존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부 합동 순찰이 실시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안보 및 친절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주간뉴스입니다. 태극기 사랑은 애국심과 튼튼한 국가안보의 시작이라는 판단 아래 강남구는 그동안 꾸준히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쳐왔는데요. 지난 광복절날 강남구 태극기 개양률이 마침내 90%에 육박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대한민국의 태극기 물결이 휘날리는 그날이 오길 기대하며 8월 셋째 주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여름밤 강남구 대표 하천인 양재천에서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음악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고운 선율이 한여름밤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2016 양재천 하모니가 19일 양재천 영동6교 특설 무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양재천 하모니는 영화음악과 오페라 아리아 합창, 뮤지컬 음악 등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음악회로 올해는 한여름밤 판타스틱한 음악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겨울왕국, 슈퍼맨 등 영화음악과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등 뮤지컬을 선보이며 대중들이 쉽게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연 속 수변 무대에서 펼쳐진 아름다운 공연으로 구민들이 늦더위를 날려버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가수 로이킴과 함께하는 G플러스 스타존이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덧 여섯 번째 시즌을 맞이한 G플러스 스타존의 새로운 모습 소개합니다. 19일 압구정 노데오역 내에 설치된 G플러스 스타존에서 시즌 6 오프닝 행사가 열렸습니다. G플러스 스타존은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 시즌 다른 스타들이 참여해 기부천사로 활동하며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상설 기부 공간입니다. G플러스 스타존 시즌 6 기부천사로 나선 로이킴은 이날 기부 라운딩과 팬 사인회에 참여하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나눔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G플러스 스타존을 통해 누구나 재미있게 일상적으로 기부를 실천하는 나눔의 생활화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강남구는 도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구청 간부와 관계자들이 도시 미관과 환경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강남구가 합동 순찰에 나섰습니다. 구청 간부와 관계자들은 선진 시민의식 정착운동 조끼를 착용하고 강남 세브란스 사거리부터 강남역에 이르는 약 2.4km 구간을 도보로 순찰하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또한 거리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불법 점유물과 무단 적치물 등을 제거하며 현장을 정비했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글로벌 선진 도시를 건설하고 선진 시민의식 정착을 위해 2016년 전부서 환경 순찰을 추진 중입니다. 강남구청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근무하고 있는데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안보와 질서 소집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강남구는 17일 우리구청 사회복무요원 전원을 대상으로 소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구는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국가관을 함양하고 복무 역량을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민 친절 교육을 실시했으며 복무 기간을 확립하고 안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보 및 복무 관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강남구는 에너지 절약 실천 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녹색 아파트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별 에너지 절약 활동을 평가하는 대회입니다. 참가 신청은 구청 환경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강남구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나섰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지진 방제 체계 구축을 목표로 건축물 내진 보강 대책과 구민 홍보 및 훈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맞이해 강남구 어르신 공동작업장에서 할머니와 함께하는 체험교실이 열렸습니다. 할머니의 재능 나눔으로 반내 초중학생들과 함께하는 쿠킹, 원예, 아로마 클래스가 진행됐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보람을, 학생들에게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알찬 교육의 시간이 됐습니다. 강남구는 주민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강남구 5개 경로당에서 어르신과 지역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영화관과 북카페를 운영 중이며 청소 경로당에서는 차밍 댄스와 가요 교실을 운영 중입니다. 강남구는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이 활기찬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은 대중교통 이용의 날입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자가용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에너지 절약과 녹색 생활 실천에 나서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선택 아닐까요? 이상으로 8월 셋째 주 주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